심장. 강심장 아무나 나오거나. 같은 병원 다니니까. 그 나와바리에는 무슨 일이야 지금 막 재밌지 않나요? 뭔 일이야? 강심장 나와서 얘기해. 오늘이 올 줄 알았어. 안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오. 충남당진 아닌데? 그때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우리가 봤었나요? 모르겠어요. 재미지도. 화이트맨 강심장. 자 오늘 강심장 네. 완전 남자 스페셜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 사랑 봄바람보다 더 기분 좋은 어? 아주 사랑스러운 게스트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스페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분들이 대거 나와주셨는데요. 네. 태진아 씨는 네. 의상이 벌써 네. 강심장에 나올 때 뭔가 확실한 의상을 입고 나와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입었느냐 아. 신호등 패션입니다. 노란불, 파란불. 아~ 근데 왜 노란색 와이셔츠인데 또 마우라를 했느냐? 마우라. 노란색 때 지나가지 마세요. 노란색 때 지나가지 마세요. 네. 아~ 네. 오늘 뭐 의상적으로 네. 최고의 반지는 제가 볼 때 정준희 씨가 아닌가. 정준희 씨. 예. 봄맞이 특집에다가 또 식목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꽃과 잎사귀들로 봄을 표현해봤어요. 네. 아, 네. 네. 그게 꽃과 잎사귀인가요? 아, 네, 꽃과 이게 생화예요. 화절이. 화절이 아니고 생화예요. 강준희 씨는 본인의 반지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격이요. 성격? 성격이 막. 안 성격이 좋으시네요. 아니 안 좋으시네요. 아, 좋아 보이는데. 예, 좋아 보이시는데. 반전이다 반전이다. 예. 아,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공주병이 있을 것 같고 되게 뭐 여성스럽고 이럴 줄 아는데 생각보다 되게 와일드하고 좀. 사람들 왜 공주병이 있다고 이렇게. 그냥 외모만 보시고 제가 예쁜 척할 것 같다고 예.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외모만 보시고 네. 은근슬쩍 지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스킬카드. 예, 오늘 의상이. 와, 아니 치마가 정말 10대 20대를 연상시키는 예, 네. 룩이 너무 젊게 입고 나오셨어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옷을 위험 있게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젊이들하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사과머리도 하고. 사과머리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반전을 줬습니다. 원더걸스 같아요. 원더걸스. 소희 씨. 예. 이백기 씨. 예. 그냥 불러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심장. 셀프 오프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태 미녀란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화나 미소가 매력적인 여배우, 신영 시녀. 장신영! 얼마만에 이렇게 예능 프로에 나들이 해주셨는지. 거의 예능 프로는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너무 긴장 많이 하고 왔어요. 아니 진짜 야 정말 눈부시지 않습니까? 옷이 눈이 부셔요. 예? 옷이 눈이 부신다고요. 아까 눈이 아까 자체가 있죠. 실물이 가장 아름다운 유배 같잖아요. 아 정말 실물 훨씬 아름다워요. 네, 감사합니다. 완전 인터넷에서도 화제됐어요. 자연이 네. 졸업사진. 아, 너무 졸업사진. 예뻐요. 너무 네. 예뻐요. 자, 제가 공수를 좀 해왔습니다. 예. 와. 아니, 어제 찍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대로가 자신감이에요. 어떻게 이래. 이야. 아이고. 진짜 어제 찍으신 건 아니죠? 예약이 녹음을 하나도 안 받으신 거죠? 네. 진짜 그러니까 뭐. 진짜 자연이. 태진아 선생님 네. 너무 갑자기. 네, 선생님. 의약 안 받았어요.